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두번 이혼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사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싸우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 당시에는 큰 소리 내고 싸우지 않다가 그 방송하게 되니까 자꾸 억울했던 게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혼 과정을 겪은 것처럼 힘들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예은 양은 오랜만에 TV 나온 부모님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뭐 조금 엄마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분한테. 뭐 그것이 서로를 찾아주신 고민은 아니실 것 같고, 네. 그렇죠? 상담을 드리기 전에! 아이고. 또 리패스 타임! 우리 장가연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네. 세밀하게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장가연. 레이싱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로 데뷔하셨고요. 오. 당시 최초로 유부녀 레이싱 걸로 한 달 수입만! 집 한 채를 띄워놨다! 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까? 집이 지금 뭐, 예.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수입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높았을 때가 그랬다. 그거고, 뭐, 화보 촬영하고, 쇼하고, 이렇게 하면 4천만 원? 뭐, 이렇게 벌 때도 있었고. 그 당시 인기가 엄청났었다고, 진짜. 예. 아... 차부르는 사람이 없고. 와. 아, 신기해 하셨죠. 왜냐면 결혼했고 아기가 있는 레이싱 모델이 없으니까. 예. 당시에 예은이 데리고 턴테이블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야, 그거 진짜 추억이다. 아기였겠다. 자, 그 후로 2011년부터 수년간 러브 앤 워. 사랑과 전쟁의 야, 명작이죠, 아내와. 명작. 누구야? 몰라. 새로운 요가 강사 한혜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간통죄로 두 사람 넘기면 자동 이혼인데? 재산 넘겨. 그럼 이혼해 준다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불륜녀 연기와 조강지. 불륜녀 연기할 때는 일단 네. 눈빛이 일단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오. 오. 아니면 옆으로 틀어서 보든.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어머머. 조광지처 연기는요? 조광지처는 무조건 약간 들어서 사랑스럽게 쳐다봐야죠. 식사하셨어요? 극과 극 연기인데요. 이렇게 째려보던 게 바로 이렇게. 그렇네. 보통 이렇게 그 불륜녀 연기할 때 보시면 눈분들이 다 이렇게. 흰자 살짝 보여요. 그러네.